반종민 소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반종민 소장님은 오늘 사랑해요 땡땡땡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건 뭐 옛날에 어느 뭐 대기업 그룹의 CM송 같기도 한데 뒤에 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인지 칩인지 어떤 것을 저희가 사랑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어떤 것을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반 소장님? 예, 아무래도 반도체는 계속 좀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뭐 범용 컴퓨팅에서 그 GPU로 대변하는 가속 컴퓨팅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앞으로 좀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반도체 쪽은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그러니까 SIA라고 있는데 네. 올해 반도체 매출 예상 규모가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반도체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규모가 좀 더 늘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난 1월입니다. 지난 1월 때 국내 반도체 수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수출이 한 94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비수기와 계절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보다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한 거거든요. 네. 그만큼 반도체의 업황 회복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역할을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D램과 낸드 가격인데 12월 달 대비 낸드 가격이 4.33달러에서 4.72달러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D램 역시 1.65달러에서 1.8달러로 상승세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계속 개선되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투자 전략은 계속 세워나가야 되겠고 또 이슈가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수정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우리가 사랑하고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예, 그 QRT라는 기업이고요. 이 QRT는 지금 1월 때 급상승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조정받고 네. 오늘은 또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반도체 신뢰성 평가와 종합 분석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에 대해서 가치가 나중에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그 현 대표이사가 SK하이닉스 자회사인 SK하이ENG의 QRT 사업부를 2014년에 인수를 하면서 출범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SK하이닉스와 연관점도 좀 상당한데 이외에도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의 그 레퍼런스를 굉장히 좀 크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사가 아직까지 좀 제대로 모멘텀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앞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과 작년에 AI 반도체 신뢰성 평가 품질 확보에 대한 MOU를 좀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작년에 그 리벨리온의 AI 반도체 아톰이라고 있거든요. 이 아톰이 작년에 좀 상용화를 좀 진행을 했는데 올해 이제 양산 가능성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QRT의 경우에는 재차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기술적 분석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마이너스 20%까지 하락을 했을 때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조정이 된다 하면은 18,000원 아랫대나 14,000원 사이대를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거기까지 내려오게 된다 하면은 재차 거기에서 매수를 통해서 2만 원대나 25,000원 그리고 지금 전 고점인 3만 원대까지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QRT라는 반도체 관련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좀 조정이 있는데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나왔을 때 그때 접근해 볼 여력이 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바로 접근하는 시기보다는 그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반 소장님이 사랑하는 반도체 종목은 하나 더 뭘까요? 아직까지 좀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IMT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IMT는 건식 세정 장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EUV 마스크용 레이저 응용 장비 사업과
부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레이저 세정 장비를 통해서 진행을 하지만은 시오트 세정 장비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특히 이제 HBM용에 대해서 웨이퍼 세정 장비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TSMC 등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상당히 기대되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HBM용 버닝 테스트 소켓 클리너를 기존에 좀 공동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겁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은 주가는 좀 미비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좀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그 웨이퍼 표면 검사를 하는 HBM용 웨이퍼 검사 장비 신규 업체 등록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SK 하이닉스가 이 장비 그 신규 업체에 대해서 봤을 때는 기존의 거래처와 같이 또 신규 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IMT의 경우에는 최근에 5거래일 동안 하락폭을 좀 만회를 하고 횡보 구간을 좀 거쳐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적은 비중으로 계속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상장 이후로부터 작년 11월에 저점 갱신을 한 이후로 이슈로 상승하다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상승을 하게 된다 하면은 적어도 한 24,000원까지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24,000원대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를 잡는다 하면은 24,000원대를 보자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MT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 반 소장님이 보고 계신 두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사랑해요 땡땡땡 반도체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알려드렸죠. 김태성 본부장님이 요즘 사랑하는 반도체 관련 종목은 뭐죠? 일단 반도체 소켓 쪽에서 제가 이제 뽑아왔는데 네네. 반도체 소켓 테스트 장비 쪽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리노공업과 ISC, TSE. 그래서 이제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네네. 일단 결국 지금은 대장주를 좀 먼저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노공업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가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이 세 기업 중에 가장 큰 볼륨, 그러니까 실적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에도 전체 이제 매출에 대한 이 기대감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 높게 잡은 그 눈높이도 충분히 성과를 좀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쪽도 그렇고. 이 두 밸류체인에 지금 걸려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핀 형태의 소켓 테스트 방법이 있고 또 포고 형식의 이제 이 테스트 방식이 있는데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핀 관련한 핀 부분 테스트 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이제 크게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포고 형태의 이제 테스트에서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 영역에서도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제 돈을 벌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고부가 가치 영역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출이 붙게 된다라고 하면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더욱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정말로 HBM이라든지 AI라든지 그리고 이제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뭐 비전 프로와 같은 혹은 네. 삼성전자가 또 올해 여름에 엑스트라 헤드셋을 또 출시한다고 했으니 각자 그 목적성에 맞는 칩들이 많이 생산이 될 거고 또 그 칩들에 대한 반도체 테스트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이쪽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17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천천히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올라가게 되면 일단 가장 강력한 매물 저항이 23만 원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3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1차 목표를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턴한다라고 하면 네. 더 높은 가격대까지 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태성 본부장이 제시한 리노공업까지 함께 알려드렸으니까요. 저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계속 추적해보시고 잘 종목을 골라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